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브리즈베인이라서 바텀이 터질 수도 있어요, 게임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농담, 무슨 소리지? 공포를 두려워하라.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긴 마시는가 천지구나. 빛빛발. 이거 사과를 안 되는데. 결혼하고 내가 여기 시작하는 게 아닌데. 바텀도 졌네, 이거. 한번 저러면 끝난 거야, 바텀 라인전은. 그 정도예요. 여기 스틸 당했는지 한번 불러봐. 아군을 당했습니다. 블리츠가 같이 빠르게 밀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밑에 위험하다. 밑에 어디야? 이건 저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특혜육이라서. 하트만 좋다니.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킬. 학살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식간이죠. 상대방 정글이 보이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노리고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집에 갔다가도 동선이 똑같으니까는 집에 가서 사고. 핑가 나중에 상대가 지울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빠르게 딴 데 깔아서 상대방이 지우지 못하게 하는 용 하나 더 사려고 가고. 텔포가 한 2분 있으면 돌아오니까 상대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직 가면 안 돼요. 리신 안 보여. 탑에 죽는데도 리신 안 갔지. 미단이면 바텀에 있는 거야 이거. 땅골이야 땅골. 땅골 가세요. 커서 살이라 그러고. 하나 지워줄까? 리신 곧 어딘가 있어. 아니면 여기 왼쪽에 있거나. 봐봐요, 맞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상대가. 근데 이게 보는 사람은 뻔한데 당사자 갈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그리고 계속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게 되면은 아하 저기 있나 보네. 내 실수 지금. 리신 오기 전에 더 빠르게 나 쫓아오네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딱 보고 있나요? 아, 빠졌네. 그냥 이거 이렇게 피하고 리신을 부르면 그만큼 여기 안전해지죠. 이기고 있을 때 그런 거로 계속 조절을 하는 거야. 유불리를 보고 상대 이제 집에 가야 되거든요. 텔포를 탑에다 쓰게 만들어야 돼. 계속 푸시해가지고 이거는 더 강하게 푸시해가지고 너 집에 가세요 하는 거예요. 상대 정글러가 탑에 와야 되거든요. 이럴 탑이 안 오지.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위쪽 어딘가에 버티고 있는 거면. 근데 점프하면 안 돼. 그래서 봐봐, 있지? 그럼 빼면 돼. 그 사이에 미드가 그럼 쓰리씨가 이제 바텀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오리아나가 노출되겠지. 핑어 없고 일단 그러면 여기 바로 가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상대도 뺐어요. 이렇게 상대도 네이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기 타워를 부수게 되면은 리신이 와야 되거든요. 부술 때 맞춰가지고 내가 먼저 도착해요. 그리고 트패까지 오고 도망가지. 없는 거예요 이거 트패. 오케이. 리신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리신. 리신 여기 아래. 레드 타이밍. 아니야 집에 갈 거야 쟤도. 상대방 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잘해. 이거 지켜줘야 돼. 뛰고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상대 세르시가 안 보이거든요. 오리 하나 저기있지. 바로 먹어. 그러면 잭스 라인 밀려서 가야돼요. 이렇게 리신 바텀이죠? 용 타임이에요 그러면. 탑을 파괴했습니다. 없어 없어. 나도 가져야 돼 이러면. 쓰리시까지 있네. 응. 공룡 공룡 공룡. 리신을 혼내고 싶었대.
특별 쪽 봐줘야 돼요. 핑아 순간적으로 이런 식의 팀플레이 계속해서 이게 LOL이 해설자들이 그 시간대에 다 설명을 못해줄 정도로 복잡해져가지고 이제는 본게임에 퀘템이나 김동준 해설님이 하줄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걸 요약해서 조금만 말해줘야 돼 계속. 근데 이번 판도 우리가 잘 풀리게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순식간. 수업을 올리는 게. 그래서 한두 판 이겼다고 그 사람보다 꼭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